안녕하세요. 복숭아 재테크의 피치데디입니다. 오늘은 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샀는데요. 이게 지금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아주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미국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실제 배당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제 다른 유튜브를 보다가 애플 프로퍼티라는 주식을 알게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배당락일이 3월 3일인 거예요. 여기 이 사진에 보이시죠? ex-dividend date 3월 3일. 그래서 어제 3월 2일 한국 시간으로 주식을 100주를 샀어요. 매입가 $13.1, 그리고 어제 장마감한 게 $13.19, 평가순위 0.48%가 났죠. 그래서 어제 사고서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키움증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랑 통화를 했죠. 담당자도 확실한 답변을 못 주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3월 2일 한국 시간으로 3월 2일 밤에 제가 매수를 했죠. 그렇게 되면 3월 5일날 결제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면 미국 시간으로 3월 4일날 결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보시면 레코드 데이트가 3월 4일이에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으면 3월 4일날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 시간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어서 그게 지연이 되게 되면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100주를 샀기 때문에 이게 주당 지금 $0.1의 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세금 제하기 전에 세금 포함해서 $10를 지금 받게 돼 있어요. 이건 매월 주는 배당금은 매월 주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매수를 했는데 지금 배당일이 3월 16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되게 궁금하고 3월 16일 날 제가 실제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배당을 못 받게 되면 최소 하루나 이틀 정도는 여유 있게 매수를 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제가 3월 16일 날 배당이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영상을 다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